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 진짜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래퍼를 몰보이즈라는 그 듀오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유니크한 음악이 인상적이었다가 한국의 래퍼인 어네듀케이티드 키드와 이제 협업한 고쿠바이 그 뮤직비디오로 또 한번 이 래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토우지라는 이 몰보이즈의 멤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우지는 진짜 음악이 다른 일본 래퍼들의 음악을 듣지만 토우지의 음악은 단연 유니크합니다. 평범하게 간 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사실 이 뮤직비디오를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지만, 실은 제가 출근하면서 엄청 자주 듣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토우지와 여기 밴복스라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아마 프로듀서겠죠? 바로 슈퍼 오션맨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야, 토우지에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꽂혀있고 하루에 아마 10번 이상은 듣는 곡이 아마 이 슈퍼 오션맨일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가 지난달 8월 27일 날 업로드가 되었는데 댓글 보면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곡을 왜 여름이 끝나갈 때 공개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도 좀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 이 곡의 막 라이브 버전 같은 경우는 유튜브 클립에 막 3개월 전 영상에도 막 있고 그러는데, 뮤직비디오가 좀 뒤늦게 나온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녹화 중인 오늘, 이제 한국의 명절 추석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이 서울이 30도까지 다시 올라간답니다. 원래 9월은 한국에서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구간이지만 아직도 9월 초의 날씨는 여전히 여름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 뮤직비디오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시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드릴이라는 음악 장르와 EDM이라는 음악 장르를 결합한 굉장히 신기한 음악이 나왔어요. 근데 묘하게 잘 어울리면서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저는 이 곡을 아침에 해가 뜰 때 출근길에 듣는데 바이브가 그냥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상쾌하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밴복스의 슈퍼 오션맨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내년 여름은 이거다. 저는 뭐 토지의 아웃핏이라든가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 마치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 배경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릴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청량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 야, 이거 여행지 가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이 곡이 좋았으면 한강 가서 들을까를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장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요즘 유명한 래퍼 치던데. 저는 이 장면 진짜 특이하더라고. 야, 저는 드릴 음악이 이렇게 EDM과 조화를 이룰 줄은 몰랐어. 와, 그냥 모든 게 이 뮤직비디오에 상징하는 색깔은 그냥 딥블루예요, 딥블루. 오죽하면 제가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또 촬영할 때 하늘이 진짜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요즘에 드릴이 진짜 핫한 장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은 몰랐어요. 아 이거 달리기 장면 이것도 좀 재밌었어. 순간순간 비디오에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아 그 뭐지? 스네어 드럼으로 둥 하고 치는 때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화면이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아 진짜 힙한 감성으로 너무 잘 찍었어. 딱 이 전주가 딱 시작될 때 먼독이 트는 거를 보거든요. 출근할 때 진짜 그 감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 너무 좋은데 진짜. 와. 와. 제가 요즘에 얼마나 이 곡에 취해 있냐면 아마 이게 8월 27일 업로드가 되었잖아요. 아마 이 뮤직비디오 업로드된 기점부터 지금까지 아마 보태도 200번 이상은 이 곡을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요즘에 뭐 출퇴근길에 이 곡으로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데 이 곡의 창의성, 평범하지 않게 가는 드릴 음악,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뮤직비디오 컨셉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신선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게다가 지금은 2022년 여름이 대단한데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날씨거든요.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이 곡 딱 들으면 그냥 에어컨 바람 쐬는 기분이야. 나한테는 진짜 너무 상쾌하고 좋아서 뮤직비디오도 얼마나 힙하게 잘 찍었는지 아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왔어요. 나는 진짜로. 그리고 드릴이라는 음악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곡이 아마 토우지의 슈퍼 오션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드릴 음악은 굉장히 매니악한 측면이 많은 음악 장르라서 아직도 랩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약간은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 곡을 들으면 좀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훅 파트가 EDM으로 가니까 예상치 못한 전개 방향이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아 그냥 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 곡은. 아 역시 토지의 음악은 그냥 평범하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